오늘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다우존 산업지수가 전거래일에 3만 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네. 전 세계가 좀 환호를 하는 양상이었는데 사실 이달 들어서 다우지수의 상황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까지의 월간 상승률을 보더라도 12% 정도 올라와서 1987년 이후에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뭐 쭉쭉쭉 오르던 네. 중에 이제 3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빅피게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한 번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럼요. 최고치에다가 또 3만 포인트라는 것 갖다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만 오르냐 어디 요즘 비트코인도 오르더라, 네. 유가도 오르더라, 무슨 뭐 구리값도 오르더라. 곡물 가격도 오르고. 곡물 가격도 오르더라. 얼마나 오죽 그거 했으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경제 규모는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정책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눈길을 끄는 또 환율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양적 완화 바로 5월부터 시작하고 8월에도 추가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야, 집값이 너무 오르잖아. 중앙은행 너희들 좀 잘해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그렇게 상황이 왔습니다. 네. 예, 이제 다우지수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 일간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 오른쪽 부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날이 참 이날부터가 그거 아닙니까? 저 11월 9일이었죠. 화이자. 네. 화이자 이제 백신 나왔던 얘기로 그 한 주 동안 첫날 월요일날 올랐던 거를 회복 못하고 비등비등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확짝 뛰어 올랐던 요것이 모더나 백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내내 비리비리 하다가 결국 이제 화요일날 이제 3만을 갖다가 찍긴 찍었습니다. 네. 그러고 어제 이제 다우가 조금 밀렸죠. 그러면 이제 고민스럽죠. 이제 찍고 이제 또 밀리나 마나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도 보니까 시장은 어제 밤사이에 또 화이자는 또 약간 약보합, 그런데 모더나는 또 한 10% 넘게 뛰었어요. 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평가는 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갖다가 보관하는 온도가 좀 차이 난다고 봐요. 맞아요. 그죠? 예. 화이자는 뭐 영하 70도 돼?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그걸로는 뭐 장비로는 보관이 힘든, 거기에 비해서는 모더나는 좀 낫다. 뭐 그 차이를 반영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이고. 자, 이렇게 보시죠. 마켓워치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증시가 살짝 딥 좀 밀렸다는 거죠. 연준에 지난 11월 3일 날 저기 선거 있었고 4일 5일 바로 이어서 연준에 그 FOMC가 있었습니다만 별 내용 없었고요. 그렇죠. 이제 별 내용 없었던 와중에 이제 의사록에서는 조금 더 뭐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뭐 우왕좌왕해요. 우왕좌왕한다기보다도 밋밋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이 그동안 얘기했던 지금은 우리보다도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이 이센셜하다는 표현, 그게 지금 본질이야, 그게 가장 시급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마켓워치는 그렇게 해석했네요. 즉각적인 어떤 자산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즉각적인 변화, 이 얘기는 딴 게 아니고 12월 가서 추가 양적 완화를 갖다 좀 더 강력하게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네. CNBC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준은 뭐에다가 비중을 뒀나 하면은 저기 경제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매입 규모를 갖다가 자산 본드 퍼처스니까 채권 매입을 갖다가 조절하는 거 이쪽에다가 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fairly soon, 곧 조만간 그렇게 해서 약간의 이제 똑같은 저 의사록을 갖고 해석이 약간 다르기도 하죠. 그 밑에 기사는 또 이렇게도 나옵니다. 11월에 너무 올라가지고 CNBC 기사죠. 밑에는 산타랠리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네. 워낙 빨리 가서 자 저는 연준 때문이다에다가 퀘스천 마크와 또 느낌표도 같이 붙였는데요. 어제 그럼 연준 때문에 뭐 밀렸고 그런가? 또 그거 하지만 또 뒤에다가 느낌표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가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연준 때문이죠. 사실은 22 때문이고. 네. 이 기본적으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하나 재밌는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댓글인가요? 저기 예. 뭐 우리 어지간한 시청자 여러분들 다 저 스마트폰에 깔려 있을 앱 같은데 investing.com에 뭐 이렇게 관련한 댓글들이 재미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네. 오늘 어느 분이 이렇게 올리셨어요. 코로나 10년만 더 가자. 예. 그러면 나스닥 12만 되겠지. 너도 나도 집구석에서 전자기기 구매만 하고 너도 나도 일 안 해도 주식 금융 자본으로 집에 수십억 부자 기본인데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도 아니고 얼마나 뭐 제 발음과 그런 구분도 잘 안 됩니다만 코로나가 지구를 살리고 부자를 계속 만들고 지구 구석구석 전부 돈 넘치게 부자 만드네. 카카카카 코로나여 영원하자. 저는 이 댓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이 댓글을 올린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네. 이게 본인의 생각 그대로라면은 참 우픈 그렇죠. 우픈 현실이고 웃기지만 슬픈. 네, 이것이 굉장히 고도의 어떤 해악이 들어간 댓글이라면은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의 나름대로 또 뭔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네,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아, 저는 이 패턴은 영 찝찝합니다. 다음 어떤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너무 올라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에 이 패턴은 예. 너무 찝찝해요. 이 고점은 고점대로 올라가고 저점은 저점대로 내려가는 이 모습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가 결국 제가 그때 이 무렵에 한번 말씀드렸다가 네. 이게 휙 열고 올라가는 바람에 그 이후에 그냥 뭐 이 소리는 더 이상 안 했습니다만 다시 또 이 패턴이 자꾸 눈에 그러네요. 들어옵니다. 학성기 같이. 예, 네. 이른바 메가폰탑이죠. 메가폰탑이라는 그 패턴으로서 이거는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도 월간 차트를 띄우시면 똑같은 모습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대공황 이래 항상 큰 시장의 급락이 오기 전에 나왔던 패턴. 이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말씀드리고 싶은 뉴욕은 뉴욕 미국 증시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미 대선 전국과 관련해서 국내 언론이나 미국 주류 언론을 볼 것 같으면 거의 뭐 끝났다는 시기인데요. 조금은 긴 호흡으로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요즘 들어서 이제 뭐 CNN보다도 더 많이 본다는 폭스 뉴스보다도 이제 미국 국민들이 미국 특히 이제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더 많이 본다고 하는 뉴스맥스라는 뭐 플로리다에 있던 조그마한 언론사인데 요즘 부쩍 늘었어요. 앱 깔린 게 CNN보다도 더 많이 깔렸답니다. 갑자기.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펜실베니아의 저 판사겠죠. 저지는 어쨌거나 election certification 선거인단 인정을 했다가 지금 중단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지금 아주 소규모의 소규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야말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습들이죠. 네. 대처로 이렇게 들고 집에서 직접 들고 온 누가 대량으로 준비해서 나눠준 그런 유인물이 아닙니다. 다들 집에서 손으로 쏜 것들 보면 stop the steal, 뭐 count the legal vote, 합법적인 표만 count하라, 개표하라 이런 식의 들고 오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뭐 제닛 옐런이 오바마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네. 첫 재무장관으로 낙점돼서 이것 또한 미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다 이런 식의 이제 시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닛 옐런이 된다 재무장관으로 다시 화려한 어떤 그 복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정치입니다. 그래서 1월 5일 날 조지아주 상원의원 2석이 걸린 그 결선 투표가 지금도 중요합니다. 현재 확정된 거는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인데 이 2석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야만이 네. 이른바 부통령, 그때 가서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체제가 된다면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맡게 됨으로써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무부 장관이 뭘 하고 싶어도 연준이 뭘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막힘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갖고 있는 인정하는 지금은 버블 장세. 그것이 초입인지 이미 꽤나 성숙한 단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이 버블 랠리를 즐기시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한 지금 사상 최고치 부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어제는 쉬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 증권사들이 내년도 증시 전망 보고서를 벌써 내놨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한 2,700, 2,900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내년 증시 전망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한 증권사에서는 벌써 3,000 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공식적으로 내놨어요. 3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사실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좀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요? 3천을 가기는 가겠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제 내년에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요. 이제 저 같은 차트리스트 입장에서는 선을 갖다 이렇게도 꺼보고 저렇게도 꺼보고 계속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상상력을 펼쳐보기 마련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렇게 꺼었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제가 선을 꺼오기를 갖다가 이 저점, 3월달 저점에서부터 해서 지난번 여기 10월 말에 한번 장이 흔들리기 전까지 이 선을 끄었습니다만 새롭게 이렇게 저점이 확인되었으니까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보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앞으로의 현재까지는 추세선이요 지지선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한번 이렇게 평행하게 한번 또 끌고 가보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이 나오네요. 고점. 예, 이렇게 우상향 채널을 만들면서 가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뭐 스타캐스틱이 벌써 옆으로 긴 거는 10월 말부터 옆으로 기고 있고 이렇게 11월 초부터 기고 있고 그게 의미가 뭔가요? 이게 이제 과매수 국면인데 과매수 상태에서 제법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스타캐스틱은 이 박스권에서는 잘 맞습니다. 박스권에서는 저 아래쪽 이런 데 오면은 사주면 좋고 올라가면 팔면 좋고 이게 박스권에 잘 맞는데 한번 추세가 서면은 이렇게 위에서 옆으로 기든지 하락장 중에서는 옆으로 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가장 자주 보는 RSI가 벌써 이제 뭐 70, 80 이 구간으로 벌써 이렇게 색깔 처리가 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과매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제도 보시면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우선 10분 차트 보시면은 어제 개장초 이거 여기 재밌습니다. 개장 초 한 10분 동안에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날 방향성을 어떻게나 좀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 뭐 이 거래량 막대기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보다도 그 전날 외국인들이 작심했던 날이죠. 그때 개장 초군요. 개장 초에 화대했고 어제 이렇게 개장 초에 훅 올라갔다가 이게 다였단 얘기죠. 그러니까요. 버티다가 결국 이렇게 밀렸습니다. 2642포인트까지 갔다가 거의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다가 갑자기 전일 대비 1.3%까지 빠지는 거의 뭐 60포인트에 가까워지는 장중 등락폭 상당히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도 보입니다. 하하, 이 선을 어쨌거나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이 아래까지 흘러내렸으나 야 당장 이걸 갖다가 무너뜨리는 건 좀 섭섭하잖아 하는 차원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삼성전자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보시죠. 결국 뭐 이렇게 해서 이 무렵에 노란색 칠했던 이 무렵에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작심하고 만든 장 아닙니까? 작심하면서 지수 만들고 한데 결국 24일 날 69,500원, 500원만 더 쓰면 7만 원 한 찍는데 못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형 도지 약간은 슈팅스타 위에 윗골이 달리는 스타일이 나왔고 어제 좀 밀렸는데 삼성전자도 또 나름대로 선을 꺼보면 이렇죠. 이렇게 해서 조금은 한번 숨 고르기가 필요한 레벨은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액면분할 이후 53,000원 이후 참 마음고생 많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좋은 주식은 들고 있으면 결국은 나오게 되네요.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를 이번 달 들어서 이렇게 끌어올린 것은 외국인의 힘 아니었습니까?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증시를 끌어올린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었다면은 최근 또 사상 최고가를 만든 것은 외국인의 힘이었는데 일단 거래소에서 지난 11월 들어서만 외국인이 7조 1000억 원을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14거래를 연속 사다가 어제는 소폭이나마 순매도로 전환을 했던데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특히나 환율 전문가시잖아요. 최근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또 하락이 가파르게 나왔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요? 그러니까요. 저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는
저 그냥 내일 저 이승조 대표님 진짜 전략 보고 감탁했습니다. 예. 그 친구들이 현 선물 그리고 뭐 옵션까지 엮어가면서 네. 뭔 짓을 하고 있는지는 참 알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요. 무슨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움직인다는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 아, 예. 그냥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모멘텀을 살려가면서 최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지수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또 한번 현선물 같이 엮어가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들이 자랑하는 선진금융기법이죠. 네, 그런 식인데 여력이 더 있느냐? 그동안에 뭐 금년 들어서 계속 팔았던 거 그 규모를 감안할 것 같으면 이제 산 거 얼마 안 되니까 여력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또 그렇죠. 네. 맞아요. 뭐 바깥에서 꺾이면은 외국인들도 우기기는 힘들 거고 지금 이렇게 묘하게 잘 만들어가잖아요. 예. 다우 3만 넘을 만한 시점에 벌써 그 분위기를 알고 이렇게 또 땡겨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들이 다시 매도로 도느냐 삼성전자 또 관련해서 또 매도세가 또 나오느냐 아니면 지수선물 늘 우리가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 내용들 아닙니까? 미결제 약정 줄어드느냐 선물에서 매수해서 매도로 도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외국인들한테 휘둘려서는 안 되겠죠. 이 친구들이 그냥 뭐 모처럼 한번 시장 갖고 놀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환시장 동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다시금 뭐 1110원대를 깨고는 내려왔는데 네. 아마 1100원을 예. 깨고 내려가기에는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달러 위안 환율에서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이제 당국이 조금 신경 쓰이는 겁니다. 시장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거주자 외화예금 이런 추이에서도 보다시피 아무리 이 와중에도 실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개인들의 여기까지 거액 자산가에서부터 일반 서민의 여기까지 야 그래도 나는 이게 겁이 나서 달러를 던지겠다라든지 무슨 뭐 거래하시는 관점에서 나는 달러 숏을 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왠지 사고 싶다는 분들이 더 많은 거는 네.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 뭐 1106원, 1107원 그 근방인데 오늘도 엔드옵시스 봐서는 자 그러면 위안 한번 보시죠. 위안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위안은 좀 내려왔네요. 예, 자 1981년부터 해서 이렇게 거의 뭐 1.58 어라운드에서부터 1달러당 1.58 위안에서부터 이렇게까지 갑니다. 94년까지. 네. 자, 월봉인가 봐요? 예, 그 장기 추이예요. 네. 장기 추이인데 8.7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랜 세월 고정 환율 했다가 이때부터 이제 그거 했죠. 통화 바스켓 제도 하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흐름은 이거죠. 이 흐름. 네. 이 흐름인데 작년에 이때 이제 포치포치 하면서 난리 한번 쳤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이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게 끝났느냐? 이제는 그럼 앞으로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느냐? 오히려 그동안에 이것이 원래의 결인데 중국 돈 위안은 중국 경제 뭐 이렇게 커지는 그 구도나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나 위안화의 절상, 위안화 강세가 네. 결이었는데 조금 뭐 그동안에 이렇게 조정받다가 이제 다시 결국 도단 위안 절상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위안 중국이 궁극적으로 거들이 나든지 뭐 의뢰든 간에 위안은 약세는 가다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냐 이 판단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위안하고 원화 환율 한번 보시면은 전부 재정 환율입니다. 지금 한 168원입니다만 이 170원에서 꽤 오래 놀고 있죠. 그러네요. 이런 흐름입니다. 옛날처럼 이런 출렁거림이 없다는 걸 한번 이것은 또 뭐냐 하면은 서울에서 환율이 위안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조화. 예, N은 옛날에 출렁출렁거리고 N화 대출 쓰다가 이때 박살나고 뭐 사연도 많았지만 지금 뭐죠? 대충 1050, 1070 그 사이에서 놀고 있죠. 유로원도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꽤나 출렁거렸습니다만 유로 출범 이후 전체의 모습입니다만 어쨌거나 1300원
주변에서의 조금의 흐름이에요. 네.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그런데 그래서 이 정도는 견뎌내십시다. 옛날 우리 이런 것도 다 겪었는데 이 정도 환율 그리고 또 하나 요 그냥 느낌만 말씀드리죠. 네. 이거 2017년에 꽤나 뭐 유력한 매체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뭐 해외화는 안정되고 유가는 오르고 그래서 매력적이다. 요 무렵이에요. 요 무렵. 완전히 틀렸네요. 요 무렵이죠. 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저도 뭐 시황 어지간히 털리는 시황쟁이지만 여러분 시장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특히 매체에 나와서 아니면 기고를 통해서 유튜브에 나와서 무슨 세상 천기 다 아는 것처럼 뭐 큰소리 떵떵 칠수록 더더욱이나 조심하십시오. 네. 여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그렇죠. 예. 네. 지금 여기서 1100원 아래로 갈 것인지 이러다가 다시 또 1150, 1160 쪽으로 튈 것인지 우리 지금 아직 확인할 게 여러 개 많고 저 태평양 건너에서 소식 좀 신경 써서 들으십시오. 그냥 네. 이렇게 좀 대충 들어갔고는 잘 모릅니다. 네, 정말 뭐 추세를 딱 맞추기에는 쉽지 않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하지만 저희와 함께 이렇게 발빠르게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하면서 또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